바로 왼쪽에 있는 선수가 우리 대한민국의 문재훈, 그리고 오른쪽이 일본의 나카하라 타이오입니다. 나카하라 선수가 많이 큰 걸로 보이는데요. 실은 신장 차이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네. 문재훈 선수가 170이죠. 네. 나카하라가 171 정도. 몸무게는 똑같이 57 맞췄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예. 다만 문제는 오소독스, 나카하라 선수는 사우스포죠. 예. 자, 5분 3라운드, 1라운드 출발했습니다. 문재훈은 페인트 모션에 이어 로킥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른발을 먼저 살짝 들어봤던 일본의 나카하라. 나카하라 늙게 쓰네요. 자, 두 선수가 모두 아주 경쾌하게 지금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로킥 가볍게 날려보고 있는 문재인, 문재훈이고요. 저 같은 실수 아니에요. 네. 팀에 끊었습니다. 자, 로키 인사이드. 자, 나카하라 선수는 오른쪽에 언제 네. 테이핑을 저 정도 했으면 거의 통 테이핑을 한 건데 네. 저기 부상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 아빠를 워낙에 로키를 많이 허용하기 때문에 했는지 이건 좀 봐야겠네요. 저 고정 테이핑이거든요. 네네. 저는 역시 이런 것 때문에 미리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지는. 예. 예. 자, 킥을 한번 높게 날려봤던 문재훈, 아, 나카하라 선수고요. 예. 자, 미들킥 돌아섭니다. 문재훈 선수가 조금 거리를 잡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몸놀림이 상당히 네. 경쾌하네요. 네, 상당히 네. 스피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나카하라 선수는 이렇게 넓게 쓰는 걸 3라운드부터 3라운드부터 약간 좀 미끄러졌습니다. 거리를 잡기 힘들기 때문에 어. 너무 깊이 쫓아가다가 슬립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어. 그만큼 좀 욕심도 내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그 느낌이 안 오는 것 같습니다. 나카하라는 반면에 페인트 모션 굉장히 좋아요. 근데 미리 나카하라가 방어하고 있었어요. 앞서 약간 언급해 주셨던 조금 위험 부담이 있었던 부분인데 네, 그렇습니다. 예. 아, 그라운드 플레이에 들어갑니다. 예. 마운트 뺏겼죠. 자, 바로 상위에 올라타 있는 나카하라입니다. 여기서 무작 움직이면 바로 백 뺏기고 예. 그 다음 나투자니 마운트에서 지금 왼팔 좀 뺏겨있는 상태고 나카하라 선수에게 좀 무리한 예. 고지를 내준 문재훈 선수. 화솔 해주의 선수대로 그라운드 예. 플레이가 굉장히 정교한 선수예요. 수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걸 우리나라의 김동연 선수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아, 화소를 위해서 했거든요. 그렇군요. 자, 아주 마운트 포지션. 돌아서면서 끌어당깁니다. 자, 여기서 김우라 왼팔을 노리는데 김우라 그립까지 잡았습니다. 자, 왼팔을 끌어당기면서 자, 다음 네. 각도는 어느 각도로 가야 될까요? 펴면 안바고 꾸근이면 김우라입니다. 예. 여기서 문재훈 선수가 만일에 억지로 뒤집으려고 그러면 뒤집히면서 김우라 걸립니다. 예. 그렇다가지고 방어하려고 뻗으면 안바 걸리고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나카하라가 무리하게 기술을 안 걸리고 그러죠. 네. 지금 그립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가는 것도 쳐보는데요. 예. 문재훈 선수 잘했습니다. 일단 묶여 있는 손 놔두고 다리부터 자 끌어가는 거죠. 그러나 몸을 그대로 부여잡힐 듯 자, 바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네. 자, 역으로 일단 빠르게 빠져나오고 있는 문재훈입니다. 야, 저런 것은 안 하겠다. 아. 조금은 의미 없는. 예. 막바람이 가만히 딱 벌떡이로 날려 그러죠. 예. 오케이, 잘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훈 레퍼리가 이제 이렇게 네. 세웠고요. 문재훈 선수도 상당히 잘하고 있고 예. 나카하라도 굉장히 군더더기 없는 그런 또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 플라이급 경기 예. 경기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카하라 로키 선수의 세컨에서는 자꾸 잼머라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잼머 상황은 아닌데요. 차라리 이런 게 낫죠. 예. 근데 두 선수가 특히 이제 그 거리감에 대한 조절이 예. 이렇게 쉽진 않아 보이네요. 뭔가 아, 그렇죠. 거리감이 예. 다릅니다. 예. 나카하라 타이오 선수도 이제 예. 킥복싱 하는 선수가 아니고 어. 문재훈 선수도 자기만의 거리가 따로 있거든요. 예, 예. 그게 잘 매칭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두 선수 모두 이렇게 미끄러지는 상황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서로 그리고 굉장히 또 이제 빼는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예. 쫓아가다가는 슬립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도 초반보다는 조금씩 아마 좀 적응을 해 나가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문재훈도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자, 로킹, 미들킥 아주 적절히 섞어가고 있는 문재훈. 문재훈 선수는 오늘 저 로킥이 좀 빡빡 터지는 것이 나은데 예. 나카하라 타이오가 지간하면 이렇게 치고 빼면서 잘 예. 맞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펀치를 날려봤던 문재훈 선수가 이제 낙하라고요? 네. 문재훈 선수가 잽을 한 번씩 놓치는 것은 나카라 타이어는 밑에서 위로 오는 약간 플리커성으로 잽을 날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손이 밑으로 떨어져 있죠. 이때 잘 날라옵니다. 예. 날아오기 전에 미리 빼놓는 것이 낫죠. 자, 이제 10초 안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1라운드입니다. 침착하게 지금 경기를 1라운드 내내 풀어왔던 나카라 선수고요. 문준 선수 상당히 좀 의욕적으로 다가섰습니다만 네. 어쨌든 뭔가 뭐 앞서 표현해주신 그대로 근더더기 없는 좀 깔끔한 1라운드 네.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기서 뭐 보는 저희들이야 즐겁게 보면 되는데 예. 판정을 해야 되는 전치들 입장에서 머리가 아픈 1라운드가 되죠. 그렇겠죠. 지금 보시는 나카라 타이어에게도 그 다음에 문재훈에게도 오늘 조금 애매한 그런 거고 다만 나카라 타이어 쪽에서 그 선제 잽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좀 데려간 바 있죠. 예. 그 다음에 상위 그라운드에서의 어떤 뭐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이렇게 나카라가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 장면이 상당히 멋진 그림 한 번 좀 뻔했는데 좀 아쉽게 됐고 아쉽게 됐죠. 예. 문재훈 선수에게 이런 점이 조금만 더 보완됐으면 하는 2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어떤 게 있을까요? 스텝 많이 밟아야 됩니다. 아. 스텝을 거의 태권도 스텝 밟는 식으로 조금 더 뒤로 빼면서 예. 이렇게 계속해서 그 특히 찬발 회수하지 말고 왜냐하면 지금 나카라 타이밍을 뒤로 오고 이렇게 백스텝으로 회피하는 타입이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다리를 회수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게 필요하죠. 예. 그리고 플라이급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체력이 어느 정도 그대로 보충돼 있어야 되는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시도하고 있는 예. 문재훈 지금처럼 발차고 나서 네. 그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앞으로 짚는 것이 낫습니다. 네. 2라운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왼쪽이 일본의 나카하라 타이요, 오른쪽이 우리 대한민국의 문재훈입니다. 조금 더 폭을 넓게 넘겼어야 됩니다. 예. 그게 나카라 타이요를 괴롭히는 방법이고 나카라 타이요는 손이 적을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문재훈 쪽이 익숙해졌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오른손 잽 위주로 풀어 나간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예. 문재훈 선수가 이제 오소독스 그리고 네. 나카라 선수가 이제 사우스포인데요. 그렇죠. 그 선수가 이제 왼손이 이렇게 겹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에 왼손 잽 계속 이제 오른손 잽 계속 날리면은 문재훈 쪽에서는 라이트로 방에 들어갈 가능성 이게 나올라 그러죠 벌써. 아 그렇군요. 예, 이게 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 익숙해졌습니다. 미들킥 시도하면서 살짝 다운됐던 문재훈 선수입니다. 바로 올라타고 있는 나카하라. 자, 크로스가드로 들어갔습니다. 네. 자, 머리를 끌어당깁니다만 빠져나오고 있는 나카하라. 파운딩 시도. 자, 또 한 번 문재훈을 끌어당겼습니다. 끌어당긴 이후에 이렇게 하이가드를 잡는다든지 예. 러버가드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위로 찾아본 나카라 타이오 선수는 상대방의 그 복부죠. 바디만 예. 딱 고정시켜 놓으면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왼쪽 하나야지 왼쪽 잡이잖아. 지금 다리 올라올 수 있잖아 지금. 다리 올라섰어요? 자 밀어내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거쳐서 위상각으로 잡습니다. 예. 하지만 다시 풀고 백백 끼고요. 그라운드는 제가 봤을 때 나카라 타이어가 몇수 위입니다. 아. 네. 여기서도 침착하게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백 만들고 엉덩이를 네. 컨트롤하면서 왼쪽 다리를 훅을 넣으려고 합니다만 문재훈이 거기까지 허락은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잘 못하는 선수는 올라갑니다. 하지만 잘하는 선수는 자기 옆으로 빼버리죠. 그러면 이제 밀려 끌려 나오면서 백을 딱 잡게 되는데 지금 나카로 타이어 두 개 다 씁니다. 그렇군요. 빼기도 하고 지금처럼 예. 올라가려고도 하고 지금도 올라가죠. 그렇죠. 두 개 다 쓰는 선수. 다리 흔들었습니다. 자 문재훈 선수는 여기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좀 빠져나와야 될까요? 여기서 두 다리를 털고 아 지금도 바디 트라이글까지 잘 잡히는데 이렇게 예. 되면은 다시 지금 완전히 코치 잡았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는 예. 그냥 그 천장을 보고 눕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아. 예, 지금 여기서는 힘을 너무 많이 쓰게 됩니다. 오히려 좀 체력 소모만 많아지고 얻을 것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누굴려고 해도 자기가 예. 몸을 돌려야 되는데 나카라 타이어가 팔을 딱 짚고 있죠. 자, 백을 잡은 네. 상황에서 계속해서 머리 쪽을 가격하고 있는 일본의 나카하라입니다.
김지훈 일어나지 예. 못해요. 예. 김지훈 선수가 지금 몸을 돌리려고 그러는데 예. 지금 마카라가 그걸 방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바디 트라이앵글 과감하게 풀어버리고 마운트 올라오죠. 본인이 원했던 방향 채 네. 돌지 못하는군요. 김지훈 선수도 상당히 주짓수가 그렇게 나쁜 선수는 아닌데 예. 나카라는 워낙에 저희들이 세국을 준비할 때부터 봐서 알겠지만은 그라운드가 좀 이렇게 특이한 선수였어요. 네. 어느 한쪽으로 쏠렸다. 그것이 그라운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공동 왼쪽 권리가 들어줘야지. 한산이야. 완벽하게 지금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암스트라잉글까지 예. 끌어갈 뻔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선수도 김창희 선수, 이영세 선수, 문재영 선수 굉장히 외국세에 고전합니다. 네. 자 50초 안쪽으로 떠는 2라운드 아예 없고 네. 가정하게 지금 KG를 향합니다. 등에다 대고 예. 박아놔야 되는데 네. 문재용 선수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이게 애초에 이 포지션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킥을 듣는 게 바디 트라이앵글이에요. 아. 주짓수 블랙벨트에게 NBA 상황에 저 잡혔으면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을 때 안 잡혔습니다라고 답변이 예. 제가 한두 명에게 들은 바가 아닙니다. 그냥 주짓수 플레이라면 점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림이 하겠는데 MMC는 저기서 때려버리죠. 예. 세컨 쪽에서도 좀 기다리라는 좀 뭐 주문이 좀 나왔는데 할 수 없습니다. 예. 이번 라운드 날라갔다라고 예. 그냥 판단하는 게 낫죠. 이제 백으로 좀 제대로 와버리죠. 자, 시간 얼마 안 남은 2라운드입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지금은 마지막은 좀 무의미한 좀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어쨌든 2라운드는 나카하라가 좀 점수를 많이 따냈습니다. 그렇죠. 사실 예. 2라운드는 나카하라의 라운드죠. 1라운드에서 좀 애매했다 치더라도 네.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문재용 선수가 힘이 있는 상황에서 그라운드에서의 플레이가 조금 이제 그 나카라가 수도권을 자꾸 완전히 흔들었다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 3라운드에서 같은 상황 나오더라도 문재용 선수는 그렇게 수도권을 가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안 맞고 맞고 이게 아니고 안 미끄러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 모든 그라운드까지 간 게 문재영 선수 슬립 때문에 간 거예요. 예, 예. 무리하게 쫓아가다 그렇게 된 건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오히려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나카라가 잽을 날릴 때 과감하게 라이트를 받아친다라든지 이런 좀 승부수를 띄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죠. 자 마지막 3라운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부의 오늘 좀 마지막 경기가 되겠고요. 나카라는 그때보다 저희들이 준비했을 때보다 거의 그라운드 준비했어요. 네. 굉장히 뭐랄까 좀 침착한 느낌으로 좀 경기를 잘 풀어가고 있는 나카라 선수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좀 앳된 소년이었는데 그렇죠. 이미 뭐 세월이 한 예. 7년 갔죠. 네. 문재훈 선수는 이제 3라운드에 모든 걸 좀 걸어야 되겠어요. 예. 많이 점수를 좀 빼앗아 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문재훈에게는 제가 봤을 때는 라이트 치고 원투 치는 요거 말고는 예. 조금 답을 참 힘들 거예요. 라이트로 그릴 잡고 그 다음에 원투를 쳐야 됩니다. 갈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빙글 돌고 있는 나카하라 쫓아가고 있는 문재훈 거리감을 조금씩 좁혀옵니다. 인사이드 로우킥 시도 자 어느새 3라운드 그냥 1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아 지금 조금 버팅이 났는데요. 예, 약간 네. 손을 들어봤던 나카라고요. 네, 넘어가면 크진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 나카라가 작정을 예. 하고 다리를 잡고서 흔들려고 했는데 문재현이 얼른 돌려뺐습니다. 예. 자 원투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카라 잡기 힘들고요. 예. 나카라가 왼손, 오른손 앞손 나올 때 예. 어떻게든 그걸 패링을 하든 그 다음에 뭐 헤드무빙을 하든 벗게 해가지고 라이트 먼저 날려줘야 됩니다. 예. 그 다음 빼지 말고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참 안 나오는 것 같네요. 그렇네요. 예. 나카라 좀 딱딱하는 페인트에 들어가고 있고 라이트까지만 그 이후가 좀 예. 터지기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자 랩트 뻗어봤던 나카라 오랜만에 좀 주먹을 내봤습니다. 나카라 그 뒷손 굉장히 신경 쓰일 텐데 나카라 뒷손만큼 뻗어 잘은 없어요. 그냥 들어가기 조금 부담을 예. 좀 덜 갖고 그렇죠. 예. 아, 그라운드로 가는군요. 다시 그라운드로 갑니다. 예. 다시 백으로 들어오고요. 문재인에게는 최악의 상승입니다. 자, 그러면 나카라가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좀 끌고 왔고 3라운드 남아있는 시간은 이제 2분 50여 초밖에 되질 않습니다.
문재훈 선수. 예. 이게 예. 그 일본 선수들은 로프 시대에서 벗어나서 케이지 시대가 되니까 예. 오히려 이 그라운드 쪽에 그 이제 선수들이 굉장히 더 좀 이렇게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예전에 로프 밖으로 나가면 다시 그라운드에서 스탠딩도 시켰는데 지금은 그냥 막 전방위적으로 파고들고 있어요. 문재훈 선수 여기서 견뎌내야 되죠. 자 지금 끌어 잡혔는데 네. 아직 그 턱 밑으로 좀 틈은 완벽히 내주진 않았어요. 일단 예. 잡아놓는 겁니다. 예. 일단 그립부터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괴롭게 합니다. 예. 페이스락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입 전체를 이렇게 압박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걸로 문재인 선수가 항복할 건 아니고요. 예. 하지만 저 바디 트라이앵글은 문재인에게서 어려워졌는데요. 예. 빠져나오면 여기 잘 보였는데 한 바퀴는 빙글 돌아섰습니다. 문재훈. 정말 손목 컨트롤 들어옵니다. 예. 이은수 선수의 경기에서 제가 언급해드린 손목 컨트롤이 들어오는데 저 손목 컨트롤이 실은 방어의 그 제1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이제 빰 들어오고요. 빰 실패하고 머리 컨트롤 해야지. 머리를 턱 밑에 들어가서 머리 컨트롤 해봐. 바로 손목 잡아버리죠. 빰 잡든지 아니면 손목 잡아버리죠. 빠져나옵니다. 아까와라. 3라운드 이제 1분 30초 문재훈 접근에 들어갑니다. 문재훈 선수는 무리한 움직임 때문에 하이킥. 체력이 많이 빠졌습니다. 킥을 지금 날려보는데요. 네.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만큼 또 빈 공이 돼버리면 체력만 소모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체력 소모가 물론 체력 많이 빠졌네요. 문재훈 선수가. 예. 자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습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1등 정도 문재훈이 계속해서 접근을 합니다만 늘어나게 좀 피해가는 낙감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드라이브를 전환하면서 이슈를 모으고 싶어 했을 텐데 예. 아, 그 보람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나카로의 뒤쪽은 맞아봤자 뻗은 사람이 있거든요. 네. 저걸 너무 경계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그냥 같이 킥으로 맞춘다든지 예. 요거는 이제 어떻게든 치워내고 오른손이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주목을 내기가 너무나 어려워 보이네요. 예. 미처 뻗지 못하는 문재훈. 아 사라 타요 영리합니다. 예. 앞뒤로 그냥 아래로 다시 베이트 주죠. 자 로우킥. 네. 이정 선수가 뒤로 봤습니다. 나오지는 못하고 그렇습니다. 앞바디 두고 더 힘을 뻗고 있는 문재훈입니다. 펀치를 날려야 되는데 바디 놓입니다. 몇 초 안 남았어요. 끝까지 문재훈. 경기 끝. 시간이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제 6경기가 마무리됩니다. 문재훈 선수의 그 아주 그 악착 같은 압박이 굉장히 돋보였던 라운드죠. 예. 전체적으로 냉정하게 평가를 해드린다면 나카라 타이오의 아웃파이팅과 그 다음에 적절한 택다운 그렇죠. 클리치 요령에 꼭꼭 묶였던 라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나카하라가 3라운드 내내 적절한 그 아웃파이팅 적절한 테이크다운 네. 굉장히 그 요령 있는 어떤 그 경기 운영이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확실한 뭐 주도권을 잡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 제일 이제 제가 일본 선수인 나카하라에게 칭찬할 수 있는 것은 예. 문재훈 선수의 공격력이 그 타격력이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았죠. 네네. 이 쑥 들어가면서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겠나 싶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단 한 번도 그 러쉬를 감행하지 못할 정도로 커버를 잘했다는 거예요. 판정 결과 만나보시죠. 공식 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경기는 심판 3대 0 전원일치로 블루코너 1번 나카하라 타이오 선수가 네. 승리했습니다. 전원일치로 1번의 나카하라 타이오 선수가 한 점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판정은 상당히 정확하죠. 예. 오늘 판정이 모두 네 경기가 나왔는데 예. 모든 판정이 우리나라 선수, 외국 선수 이런 것도 컷대 없이 그렇죠. 잘 나오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자 사실은 굉장히 두 선수에게 좀 중요한 오늘 도전이었는데 자 아쉽게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